마포구는 무질서하게 난립된 공중 케이블을 정비함으로써 아름다운 동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흥동에서 합동 정비를 실시했는데요. 특히 사업평가에서 서울 및 전국 지자체 중 1위를 기록해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정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비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지난 12일 대흥동에서 공중 케이블 정비 사업 합동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대흥동은 정비 대상 6개 구역 중 마포 5구간으로 공중 케이블 정비 추진단에 의해 즉시 현장에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정비는 2022년 마포구 공중 케이블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이뤄진 사업으로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비 대상은 성산동, 연남동 두 곳, 서강동, 대흥동, 공덕동입니다. 한편 마포구는 과기부 정비계획서 및 이행실적서 평가 결과 2년 연속 전국 지자체 1위 상을 평가받았으며 5억 원 사업비 인센티브를 지원받아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은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